어디 클럽이야? 일본이겠지 아마? 저거 웃기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많냐고? 그냥 한번 바위를 타면 그냥 이렇게 우주순 생기는 것 같아. 그 맨날 사이가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거 노래. 근데 대한민국 유튜브 인기 뮤직 비디오 9위. 한국은 끝났다. 라고 애니 부사님이. 근데 일본에서 댓글 단 겁니다. 헤이 괜찮아 일본에선 4위야 라고 했는데 지금 댓글에 3위예요. 아 여기 아 여기 이거야? 이게 진짜 3위야? 세상에.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 사람들이 실제로 애기는 안 낳고 저걸로 그냥 아 애기 귀엽다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런 것 같지 않아? 귀엽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가 기꼬에마이. 네 너무 많이 뜨긴 해. 고멘나사이. 네, 이런 걸 들으면서 마치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저렇게 걷는다 이거죠. 레이저 만지면 체포. 또 따라했니? 이걸 따라해 레이저.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가 봐. 왜냐면 아까 뭐 한국 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주 핫해. 그죠? 세노 데모선 난자다메 인터넷도 사이코 사마타라 사이호 코주투데 텐코. 세계 다 알고 있으면 당신의 식덕입니까? 저는 데모선 난자다메는 어떻게 알고 있어. 근데 인터넷도 사이코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애기들 언더에이지 걸 좋아하면 직접 이렇게 결혼해서 어? 출산에 이바지 해가지고 지금 내 딸 얼마나 귀여운데 애기 낳으세요. 좋으니까 새벽에 막 그 군대 간 것처럼 새벽에 3시에 깨고 그럴 수 있어. 아 플루즈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이거 내가 안 시키는 거야. 쥐가 하고 있는 거야. 보이죠? 응. 이거 한번 틀어줘볼까? 춤춘다 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아 고맙습니다 미모님. 박수 하이파이브 와. 뭔데 아 거미구나. 거미 놓쳤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애야. 너가 이제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란다. 아들 밥 다 됐다. 나와서 밥 먹어. 뚱. 수저 좀 놓으렴. 의외로 명절에 이런 집 많다. 명절 그냥 쉬는 날? 재산한 친척들 모임 이런 거 1도 없음. 간단하게 안부 연락 주고받고 끝이거나 친척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거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 안 지내는 집 너무 부러워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분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이제 내가 이제 할아버지 뻘이나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럼 명절 안 지낼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전통이란 게 사라지는 거겠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인류의 미래. 사펑이 좋을까요? 스타필드가 좋을까요 여러분? 임플란트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열렬한 VR챗 유저가 됐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VR챗 딱 끼고 VR 끼고 이제 막 그 하체 뭐 이상한 거 막 그 막 비디니 뭐니 막 있잖아. 그래서 레베카 같은 여자들 있으면 사펀 쪽으로. 레베카랑 또 그 여자 주인공 누구야?
호떡 말고 루시. 루시 같은 여자 있으면 그치. 여긴 또 이쁜 여자들 많잖아. 페넴. 그에 반해서 스타필드는 그 또 그런 또 떡밥이 있더라고. PC 떡밥이 또 있더라고. 내가 그 스타필드 한 몇 시간 하고 얘기했었는데 이상하게 초반 한 1시간 하고 있는데 그 다 이렇게 NPC가 좀 좀 약간 이상하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흑인이랑 여자밖에 없더라고. 약간 근데 그런 또 논란이 있더라. 내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여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선풍기랑 이쁜 사랑하세요. 모바일에서? 야, 네 핸드폰 터져. 아이고 나 아이고. 꺼졌어. 뭐야? 아, 로이드 리코버리 볼륨 업다운 앤 파워. 야 이거 가버렸는데? 죽어버린 것 같은데? 보라, 내가 달걀 4개로 90명을 배부르게 먹였다. 기적의 유치원장 실형. 심지어 원래 3개인데 조리사가 보다 못해 하나 더 넣은 거라고. 아니 애기들 밥 가지고 장난쳐. 이래놓고 출산하라고 하면 하겠어? 5명이여야? 아니 흔한 승모근 교정 후기. 저 자세 나올 때까지 팬 거 아니냐고? 승모근 관리 1회 전후 모습입니다. 저기 진짜 이거 뭐야? 단 1회만으로 단 1회만으로 이거 시원한 거 맞죠? 시원한 게 아니고 조금 아파 보이는데 한국으로 오기로 한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왜 굳이 한국 때문에 뭐 부모님 못 본다고 한 거지? 나도 부모랑 떨어져 있는데 내 선택이었으면 누구 탓할 수 없어. 틱톡 자주 안 보시나 봐요. 요즘 외국에 계신 분들 다 이런 컨셉으로 영상 올리거든요. 한국에 온 거 제 선택 맞고요. 그냥 부모님 그립다는 점 단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올린 거고요. 아 그리고 저 아세요? 왜 반말하세요? 보고 계시니까 김도센세 드디어 백인 여성 둘이 한국말로 키보드 배틀을 뜨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 그러네. 외국인 두 명이 한국인으로 한국말로 야, 백인 두 명이 야 누카려? 한국어 안 놓고 왜 네가 뭐라 해? 하면서 한국인과 백인 여성과의 싸움이 아니고 백인 여성과 백인 여성의 싸움이었다. 재밌네.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 두 분들 다 이해가 됩니다. 자기 선택으로 온 거긴 하지만 뭐 가족 보고 싶을 수 있지 왜. 딸이 나오는 성인 비디오를 산 아버님이래요. 작년에 저희 아빠가 모르고 제가 나온 AV를 사셨대. 그럼 평소에 그걸 사시는 분인가? 근데 모르고? 그런 일이 있어요?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이 남자 표정 봐. 표지 사진에 낚이셔서 그런 것 같네요. 포토샵을 많이 하나 보네. 내 딸과 닮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뭐라고? 여보 집에 있는 가족 사진에 내가 자. 그래서 아버지가 봤더니 내 딸이잖아? 내 딸이 그럴 거라 생각하니까 아찔하네. 아버님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 제가 차마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굳이 상상을 해본다면 조금 그럴 것 같긴 해. 추석에 사촌동생이 저기 안에 뽀로로가 타있는데 저걸 부셔가지고 뽀로로를 가져간 것 같아요. 사촌동생 새끼들이 뽀로로랑 크롱 납치했대. 이건 무조건 10대 0이래. 애기들 요즘 무섭네. 그냥 바로 부셔버린 다음에 뽀로로 가져가버리는. 얼마나 사고가 크게 났으면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갔어. 그 다음에 시체는 지도세도 모르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시체 유기까지 해버렸어. 자기 집으로. 집 들어온 직후. 저만 그런가요? 그 교복이 이렇게 마이가 있고 약간 이렇게 있잖아. 마이, 조끼, 넥타이, 그 다음에 와이셔츠. 이거를 여기 이렇게 싹 풀어. 그 다음에 여기 한 세 개만 푼 다음에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대로 허물 벗듯이 이렇게 하나 한 번에 이렇게 벗을 수 있거든. 조끼랑 와이셔츠랑 이렇게 딱 벗어서 그대로 의자에 걸어놔. 그리고 다음날 그대로 또 이렇게 입어. 나만 그랬나요? 왜 나만 더러운 애 취급해?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 게이브 근황? 게이브 뉴에? 뭐야 이게? 게이브 뉴엘 진짜 이거 올렸네? 10월 2일에 올렸어. 이거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중국인이 화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그럼 잘하고 있는 건데. 파트너 트랙. 엘리트 로펌에서 일하며 차별에 맞서는 동양인 여성 변호사 이야기. 주인공은 한국계로 설정되어 있다. 왜? 괜찮은데 왜? 원작은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인 헬렌 완이 쓴 동명의 소설. 아, 근데 중국인이 아니야? 근데? 주인공이 중국계로서 정체성을 이식하기도 하고 중국 문화가 여러모로 녹아있는 작품인데, 그런데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없다. 아, 맞네. 아, 맞네. 당신의 중국 문화 한국으로 대체되었다. 주인공 가족도 싹 다 한국계 이민 가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도 안 하는 이 아닌 못하는 중국인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넷플릭스를 비난했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알고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사용을 못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니네가 화내면 어쩔 건데? 어차피 뭐 어? 니네 원래 못 보잖아. 못 보는 사람이 화내면 어떡할 겁니다. 니네가 넷플릭스 뭐 불매운동 할 거야? 뭐 할 건데? 재밌어 보이네. 봐야겠다. 실제로 중국에서 넷플릭스 불매운동이 있다고? 펜집 샀는데 불매운동 어떻게 효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갤럼들이 많은 것 같다. 부모님 보약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런 게 효도가 아님. 부모님은 그냥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 가차를 많이 해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하니까. 아, 이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저런 얘기하면 진짜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 된 사람으로서. 야, 그건 아니지. 근데 뭐가 아닌데 이러면 또. 아, 엄마 나 효도하게 5만 원만 줘봐. 내가 행복한 게 싫어? 이거 거의 가스라이팅인데? 요즘에도 무섭네. 부모한테 가스라이팅 해버리네. 좀 더 현명하게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는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가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담배를 피면서 야 아들아 넌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거랑 똑같아서. The Life of Programmer래요. 프로그래머의 삶. No hug and kisses. Only bug and fixes. No date. Only update. No crush. Only crash. No 69. Only fix the line. 저 69은 뭐냐면 저 있습니다 그런 게. No romance. Only maintenance. 뭐라고 있는 거지? Maintenance. No romance, only maintenance. 점검이래요. No hugging, only debugging. No rest, only test. No smile, only compile. No one trustable, only variable. 인생이 좀 비참해 보이긴 하는데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프로그래밍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금방 나빠지더라고. 좀 웰빙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거북목 특히나. 뭐든지 다 있는 무한도전? 쫙! 그러나 다리가 먼저 넘어갔다. 승부에서 패했죠. 이게 있어? 무한도전? 아니 대체 언제적 방영인데 2023년 아시안게임을 예측하냐고. 근데 진짜 이 사람 너무 뒤에서 그랬어. 아니 좀만 더 앞에 가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하냐고. 여기서부터 어제 결승선 도착하기 한참 전인데. 아, 좀 아쉬웠어. 엑스박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재미 드라우닝 인 게임. 근데 액박이 와서 스타필드를 탁 쳐주고 오르르. 액박이 좀 요즘 상태가 안 좋죠.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 다 저걸 해가지고 좀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토드 하워드를 보다 보면은 어차피 그 액박한테 그 마소한테 그 돈도 받았겠다. 어? 아 뭐 게임이야 나중에 내면 되는 거고 아 돈 많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투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맞는 거 아닌가. 어차피 돈은 받았잖아. 근데 만약에 돈이 약간 없었어 봐. 그러면 이거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나 때문에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배가 부르니까 오히려 게임이 약간 허접하게 나온 게 아닌가. 지금 나만 봐도 지금 만약에 내가 좀 배부르면 방송 한 일주일에 한 두 번만 킬걸요? 나는 배가 고파. 나 좀 배부르게 해줘. 어? 절대로 굶주리게 만들어. 아 로또 당첨되면 그냥 아 방송이고 뭐고. 방송이나 하긴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어 치아를 저기 어디까지 나가는. 아 이게 치아가 아니구나. 아 치아가 아니고 아 난 지금 바지에 지은 줄 알았네. 그런 게 아니고 바지에 다 젖었어. 어우 곤란하겠는데 진짜 이거. 근데
이슈가 된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머플러 69,000원 재질이 비닐봉지 같다면 놀림 반응 중. 어디랑 콜라보 했는데? 갤러리 가보면 나올 것 같아. 가슴 보여주는 리오 완성. 불불이 가슴 큰 니가 그렸어. 아로나 팬티 찍었다. 야발들아 봐라. 알파 메일이 되는 법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아니 그 머플러는 얘기는 없네요. 머플러 얘기 어딨어? 머플러 얘기는 없네요. 여긴 누르진 못하겠는데요 제가? 내가 못 누르겠어. 땀나는 아스나 그려봄. 에크림인지 그건 오히려 인싸가 가져가야 함. 우리가 가져가면 큰일 나나봐요. 인싸도 아싸도 모두 가져가는 것. 근데 눌러보고 싶게 생겼는데 눌러보면 안 될 것 같아.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자켓 짬처리 확정이래. 흔히 보는 알파 인더스트리 MA1이래. 근데 발견한 게 있다. 날 속인 거냐고? 여기에 로고 플러스 리본 택가량이 끝이다고? 이것만 바꾼 거구나 여기 이렇게. 아 나도 저 옷 있어요.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이거잖아. 완전 똑같이 생겼네. 그치? 내가 입는 나사티 똑같이 생겼어. 구찌 있었네. 아 형 브라 좋아해? 그게 아니고 저거야. 브라 나오기 전에 산 거야 저거. 저거 2018년인가 19년에 샀던 옷이야. 굿즈 성금에 오셨네. 아니 굿즈 아니라니까. 뭐야 태그를 그냥 이렇게 오버워크를 여기만 해놓은 거야? 안에 박은 게 아니고 끝에만 이렇게 해놨어. 이건 좀 너무한다 야. 티셔츠 택가리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떼져 있고.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야. 근데 애초에 이 블루 아카이브를 좋아하니까 이 굿즈로다가 50만 원을 쓰는 거잖아. 근데 그걸 장난을 쳐? 그걸 장난치는 게 더 대단하네. 50만 원까지 흔쾌히 내줄 수 있는 팬이 있는데 그걸 또 장난을 쳐? 아니 10덩이 돈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저만큼 50만 원을 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저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서 그래. 나는 남편의 방에서 다른 여자 사진을 발견하고 남편을 칼로 찔렀는데 자신의 날씬했던 옛날 사진인 게 밝혀졌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슬프네요.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네요. 나도 조심하라고? 나는 내가 찌를 것 같은데. 이 남자 누구야? 그 옛날에 산준이야. 2015년도에 산준이었어. Everyone's always curious how I get my hands on grenades. I'm gonna show you guys how simple it is here in America to get your hands on grenades. We have 수류탄을 팔아? 응? And that's how we get them. I also need some. 진짜 올마트에 수류탄을 팔아? Buy local grenade. 지역 수류탄을 구입하세요. 더 신선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수류탄 재배업자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대. What the fuck? 이 남자는 정말 월마트에 수류탄 4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놓고 찍은 거겠지 아마? 아니 수류탄을 파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월마트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오르노 친코와 6cm 23cm가 나인다요. 오레마! No way. 오레마! 저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 그 조그만 게 자기 밑에 그게 6cm밖에 안 된다. 6인치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나도래요. 락스타 게임사가 그타 온라인을 주로 짜고 있대요. 그타 온라인으로 돈 많이 벌잖아 얘네들. 내 거기 왜 있네? 자, 지금 당장 VR 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아로나 짱한테 밟혀지거나 주먹 맞을 수 있다. 아, 내가 저 아로나 짱이 되는 게 아니고 아로나 짱한테 밟히거나 주먹으로 맞을 수 있다. 내가. 많이 많아졌어요. 비건과 베지테리언이 경쟁할 때 우승자는? 베지테리언은 뭐야? A vegan and a vegetarian are jumping off a cliff. If you hit the bottom first, who wins? I don't know. Who wins? Society. 자, 개그는 개그일 뿐, 여러분. 네. 번역을 하기가 좀 그러네. 좀 아무튼 네.